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은 플로우타임 강의 시간이에요. 내 맘대로 알려지는 플로우타임 강의. 여덟 번째 시간이지 싶은데요.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 즉,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몸놀이 신체 자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폐치료,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라 1편, 몸놀이 신체작업. 이게 플로타임은 결국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아이하고 앞에서 제가 강의했던 걸 간단히 축약하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하고 주거니 받거니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갖다가 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로부터 출발한 상호작용이 잘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가 제가 앞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이들한테 애교를 떨어라. 아이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애교를 떠는 것이 플로타임의 출발이다. 아이의 관심이 유발이 돼서 반응이 나올 정도로 애교를 떠라. 그러면 그 아이한테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 애교를 떨때그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 아이의 리액션, 반응을 유발해낼 수도 있을 정도로 관심을 유발해내는 방법. 그래서 상호작용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자체가 어찌 보면 플로우타임의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플로우타임 시작하는 실제 구체적인 방법에서 중요한 걸로 관심을 유발하라는 그 주제로 한세 번에서 네 번, 네 차례 걸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가장 플로우타임을 시작하는 가장 초보적인 전략, 몸놀이 신체 자극이라는 거예요. 이 몸놀이 신체 자극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관심이 유발이 되고 반응을 유도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여러 가지 플로우타임 접근법들이 있지만, 일단 모르겠으면 몸놀이 신체 자극을 좀 주는 것으로부터 풀타를 시작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했던 얘기 간단히 여기 축약이 돼서 여기 이미 써 있네요. 아이에게 애교를 떨고 관심을 유발해야 되는데, 풀타의 출발점은 아이 관심을 유발하는 거고,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강한 리액션을 갖다가 나올 수 있도록 애교를 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공간에서 이 물건이나 이런 걸 치우고 사람만 볼수 있도록 한 공간에서 풀타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때 상호작용을 갖다가 출발을 할 때, 시작하도록 출발할 때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라는 제목을 아예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풀타를 갖다 하고 상호작용을 할때 되면 그 나중에 다시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을 갖다 좀 나열을 해드릴 건데, 그 실수를 갖다 관통하는 몇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부모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부모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생각 드는 것에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갖다 시도하려고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라.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려면 결국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밖에 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아이가 반응을 해줄 것인가 고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반응을 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돼. 내가 무엇을 해주면 아이가 반응할 건가? 즉, 저 아이는 내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 정도로 좋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아이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 바로 플로타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등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부모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건 이제 ABC 마인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플로타임이 출발점이 아이의 관심을 유발하는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몸놀이 신체 자극에서 시작하는 거란 거예요. 이 몸놀이 신체 자극이 제가 몸놀이 유지 접근법이라는 강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놀이가 갖는 장점과 단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 살펴본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를 참고를 하세요. 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 몸놀이가 감각놀이를 넘어서서 상호작용을 유발하기 위한 플로우타임 전략으로도 매우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것은 몸놀이 신체 자극은 굉장히 아동이 즉각적 반응을 하도록 하는 즉각적 반응을 해서 나한테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장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체 자극으로서 아이들한테 간지럽힘을 주면 어떤 아이든지 깨르르 웃기만 했지 그걸 고통스럽게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몸놀이 자극을 주면 아이가 까르까르까르 웃으면서 나한테 반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몸놀이 신체 자극은 어떠한 아이라도 나한테 관심을 갖다 보이고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계속 몸놀이 신체 자극만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이냐면은 몸놀이 신체놀이가 아이한테서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이 되는 건 대체로 생후 6개월 정도입니다. 생후 6개월 정도까지는 엄마가 안아줘, 쓰담쓰담해줘, 안아갖고 흔들어줘, 뽀뽀해줘, 부비부비해줘. 즉 아이가 6개월 정도까지는 엄마하고의 스킨십과 신체 접촉과 신체 엄마가 흔들어주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몸놀이를 통해 갖고 아이가 엄마를 인식하게 되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아이는 급격하게 삶을 그 인지 발달로 주변의 도구나 장난감으로 관심이 넘어가게 돼 있고 엄마하고도 신체 놀이를 넘어서 다른 방식의 사회적 놀이를 갖다가 아이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이가 자기의 탐색들을 갖다 하면서 엄마하고 같이 협조적인 관계를 이렇게 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아동이 생후 6개월 정도 수준의 발달 수준에 도달했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 생후 6개월이라면 우리가 이런 거죠. 엄마가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엄마를 본다. 엄마를 보고 미소를 질 수 있다. 즉 엄마한테 흥미를 보일 수 있다. 이 정도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신체놀이나 몸놀이를 이용한 플로우 타임 전략이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엄마가 어떤 사인을 보냈을 때 엄마가 놀이를 봤을 때 씩 본 다음에 보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게 상당히 일정 정도 능동성도 보이기 시작한다면 몸놀이 위주의 접근법이나 신체놀이 위주의 접근법은 이제 아이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기에는 오히려 제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단점이 뭐냐면 이 몸놀이 신체놀이라는 건 아이가 감각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엄마가 감각적인 자극을 주면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에서 느껴지는 이 쾌감 아니 촉감 이런 즐거움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놀이 자체가 일단 피동성, 수동성을 띠게 됩니다. 즉 아이의 주동성과 능동성이 이 놀이만으로는 발달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가 계속 감각을 갖다 기다리는 아이로 끝납니다. 신체놀이, 몸놀이만 계속 그러면 감각적인 자극을 주세요. 감각을 기다리는 아이로 바꿔버리고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즉 놀이에서 주도성과 능동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놀이가 단순화되면서 인지사회성 발달에 장애로 오히려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에 플로우타임 눈맞춤도 전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전혀 일도 없고 그래서 불러도 반응도 없고 이게 사람인지 목소리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이 정도의 아주 초기 사회성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몸놀이 신체놀이를 이용한 아이에 이용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유발을 시키는 그 초기 시기에는 몸놀이 신체놀이를 이용한 풀타가 굉장히 유용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개월 정도까지고요. 아이가 자기가 요구했을 때 눈맞춤 할 수 있는 상태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아이가 주도성을 띠는 그러한 상호작용 놀이, 감각 놀이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몸놀이나 신체놀이는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몸놀이나 하루 종일 하는 몸놀이를 위용한 플로타임을 하기보다는 감각놀이 위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서 아동의 심리적인 이완이나 주의 전환을 위한 감각놀이를 하루에 한 30분 정도로 단시간 놀이로 집중하고 끝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걸 하루 종일 지속하면서 몸놀이를 한다고 해서 애가 사회성이 꾸준히 발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장시간 하게 되면 아이는 사람을 볼 수는 있게 되지만 그 이후 자기의 이 주도성으로 이 사회성 발달을 갖다가 인터랙션 상호작용으로 높은 수준으로까지 가긴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강의 요약을 해드릴게요. 플로타임이라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이에부터 관심을 유발해서 아이의 리액션을 갖다 유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애교를 떠는 것이 애교를 떨고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플로타임의 출발이다. 그래서 상호작용인 핑퐁 핑퐁으로 여러 번 오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플로타임인데 그러자면 출발점은 부모가 아이의 관심을 유발해야 된다. 이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의 발달 수준마다 다르고 아이의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그 방법이 결국은 플로타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 관심 유발법 첫 번째 몸놀이 신체 자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르겠으면 일단 몸놀이 신체 놀이를 왔다 하면서 아이가 까르르 까르르 웃는 반응부터 유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